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 새롭게 또 줄이니 탈출 이라는 컨셉으로 여러분들께 새롭게 또 컨텐츠 한번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 캔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함에 있어서 3대 요소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캔들 이 모양이 초와 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캔들이라 그러는데요. 또 흔히 봉이라고도 하죠. 그죠? 봉이야. 그죠? 캔들, 봉. 그렇게 일반적으로 시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인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양봉, 시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이런 부분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차트를 지금 열어놨는데요. 자, 이 캔들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야만 추후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개별 종목의 그 흐름에 대한 예측력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간을 조금 비슷하게 그래도 맞춰놔야 좀 더 인지하기 좋다면 여기가 104개니까 여기도 104개로 일단 바꿔놓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최근의 상황에는 보면요. 코스닥이 강세를 코스피보다 코스피는 박스권이죠. 박스권에서 밑으로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에 비해 코스피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강하게 가다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코스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무너지고 강하게 반등하고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추세가 현재 더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나가면서 강의할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캔들에 집중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강조하고 싶은 게 뭔가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정을 받을 때 크게 조정받는 이유. 자, 좀 전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가 이렇게 요 캔들을 보고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시초가가 저가이고 그죠?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이러한 것은 양봉. 그죠? 지금 이런 거 양봉입니다. 이런 거 다 양봉이죠. 자, 반대로 시초가가 그죠?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나는 그죠? 이러한 부분은 음봉. 자, 요것도 그렇죠. 요거 그죠? 자, 그리고 이러한 양봉 음봉은 양봉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양봉은 누가 이긴 것이겠습니까? 매수 매도의 주체 중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매수세가 이기니까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마무리된 것이겠죠. 양봉. 그러면 딱 기억하면 이것만 기억해요. 이 양봉만 큰 것이 좋아요. 이 양봉이 크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양봉의 크기가 커지는 거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요. 양봉만 커야 되지. 이렇게 음봉이 크게 떨어지죠. 이렇게 음봉이 좋지 않은 겁니다. Not bad. 그죠? Not bad 아니군요.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Not good. 그죠? 아유. 음봉은요. 말 그대로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크게 팔려는 사람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떨어져서 파랗게 이렇게 표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음봉.
그런데 크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양봉일 때만 큰 게 좋다. 음봉일 때 크면 좋지 않다. 그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캔들에는요, 아래 꼬리, 윗꼬리를 답니다. 여기 보면요, 달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 부위가 아래 꼬리. 자, 그리고 윗꼬리는 조금 작게 보이겠습니다만, 이런 부위들 다 윗꼬리예요. 그죠? 동그라미 쳐버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요런 부위들 다 윗꼬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아래 꼬리와 윗꼬리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지와 저항. 자, 차근차근 한번 들어봐요. 자, 지지라 하면요, 일정 권역에 가면 잘 밀리려 하지 않고 반등을 자꾸 하려는 그러한 부분들 지켜주는 라인, 그것을 지지라 그러고요. 자, 이러한 윗꼬리를 다는 것은요, 일정 부위에 가면 자꾸 밀리는 저항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하니까 여기 가니까 어떻습니까? 또 아랫꼬리 달면서 자꾸 지켜주는 지지의 역할을 하죠. 자, 그와 반면에 여기가 단기 고점 부위인데, 자, 여기를 넘어가기가 조금 용이치 않다라는 게 기본적이라면요, 윗꼬리를 달면서, 가볍게 달면서 자꾸 못 넘어가는 그런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랫꼬리, 윗꼬리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래 윗꼬리가 같이 달리면서 요런 팽이 모양처럼 생긴 요런 게 있거든요. 이것은 뭐다? 그렇습니다. 도찌라 그래요. 도찌. 자,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양봉의 경우에 매수세가 우세했다면요, 매수가 강했다면요, 음봉은요, 그렇습니다. 매도세가 강한 그런 부분이죠. 도찌는요, 팽팽하다 이겁니다. 팽팽해요. 매수, 매도가 팽팽해서, 그죠? 비교적 팽팽해서 상당한 공방을 이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도치는요, 여기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방향의 전환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팔일려 코스피가 하락하다가 아래 윗꼬리 달면서 딱 이렇게 도치를 만들어내죠. 방향의 전환을 암시한다. 방향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가능성. 그렇죠? 왜? 하락했다는 것은 매도세가 강했는데, 갑자기 매도세가 강했는데 팽팽해진다 이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 정도에서는 공방이 막 일어나다가 반등도 가능하겠구나. 100%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아래 윗꼬리 다는 좁은 아래 윗꼬리를 다는 작은 아래 윗꼬리를 다는 도찌가 나오면 방향의 전환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거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가 쭉 길게 끌어당겼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몸통이 있으면서 나와도 되고요. 이러한 시초가와 종가가 같고 아랫꼬리만 다는 경우도 있고요. 시척과 종가가 같고 윗꼬리만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이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아랫꼬리를 길게 달았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지지하려는 매수 세력이 그래도 강하게 따라붙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윗꼬리가 강하다는 것은요, 올라갔는데 매도하려는 저항을 강하게 받았다.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볍게 복습하는 의미로 이번에는 종목과 해외시장을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추석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는
휴일이었고요. 해외시장은 열렸는데요. 중국의 헝다 그룹이 부동산 관련 그룹인데요.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해외시장 크게 밀렸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1.78% 밀렸고요. 자, 나스닥도 2% 넘게 밀렸습니다. 2.19%. 독일도 2.3%로 밀렸고, 항셍도 3% 넘게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캔들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만 두고 나중에 캔들의 호구편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먼저 가볍게 한번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자, 지금 음봉은 크게 떨어지면 좋다 그랬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봉만 커야 좋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양봉으로 강하게 양봉이 강하게 이렇게 생성됐다는 것은요. 큰 하락을 딛는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양호하게 추가 상승하는 것이거든요. 왜 양봉이 커야 되는지.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평선 그리고 지지와 저항 그리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 연결해 나갈 텐데요. 먼저 가볍게 다음 시간에 할 거래량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자면요. 거래량 또한 그렇습니다. 상승할 때만 강해야 되고 이렇게 커야 되고요. 평소보다 거래가 크게 터졌죠. 이렇게 음봉이 크게 터지면서 빠질 때 거래가 터지면 좋지 않다. 일단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이제 추세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국면에서 어저께 크게 좀 빠졌으니 참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왜 음봉이 크면 안 된다? 전전일 크게 음봉으로 밀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된다? 그냥 갭으로 빠지면서 갭이란 것은 요아 공간이 아 갭이란 게 차이란 거 아니겠습니까? 구멍 이렇게 시초가 내지는 시초가 이 부위가 크게 밀리면서 먼저 시작한 부분 그것을 갭이랍니다.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렇습니다. 양봉이 커야 반등을 강하게 할수 있는데 저 음봉이 커버리면 안 된다. 음봉이 크니까 그 다음날 더 크게 또 추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이 1180원을 단기 고점으로 여기 인근 가니까 윗꼬리 달면서 윗꼬리 뭐다? 저항. 그죠? 자꾸 못 넘어가면 밀리죠? 여기 가니까 딱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윗꼬리 달면서 저항 받으면서 일단 밀리는 환율의 모습. 그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 수요일까지 휴장인데요. 자, 빠르게 반등, 앞전 상황처럼 이렇게 빠르게 반등 시도를 해내지 못하면 하락은 재개장했을 때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또 추측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최근에 셀트리온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3사 합병 이슈 그리고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레키로나 허가. 자, 그러면서 3.18% 상승에다가 추가로 3% 이상 시간 내에서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도 그러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음봉이
아, 크면 좋지 않다 그랬죠. 음봉이 크니까 추가로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자, 음봉이 나오다가,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양봉이 형성되면서 반등을 크게 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겁니다. 오늘 캔들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매수를 하려 할 때, 어디에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양봉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설득력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왜 매수를 양봉에 해야 되는가 하면요. 양봉이란 것은, 반복합니다만,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서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매수세가 강화됐습니다. 그럼 매수세가 강할 때 매수를 해야 추가 상승이 용이하지. 자, 한 분이 그러는가? 한번 볼래요? 양봉이 나오면요. 그 다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양봉 나오니까 그 다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양봉 나오니까 그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봉은요? 음봉이 나오면 그 다음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봉이 나오니까 그 다음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봉이 나오니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음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추가 하락이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하죠. 언제 매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양봉에서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양봉에서.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이렇게 대입해서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봉 다음에는 양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음봉 다음에는 음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자, 그러니까 매수는 양봉에서 해야 되죠. 자,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리자면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 중에 양봉보다는요, 추세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돌려내는 상승 추세 초입에 양봉에서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까지도 일단은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양봉 크면 클수록 좋고 음봉이 크면 추가 하락이 더 강하게 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래 윗골이 단 도치는요,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도치.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는 저항. 그죠? 이렇게 아래꼬리는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런 윗꼬리가 길면 길수록 저항을 강하게 받았다는 뜻이고, 아래 꼬리가 길면 길수록 지지를 강하게 하려는, 반등을 강하게 하려는 그러한 매수 세력이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캔들 여러분들께 강의해 봤습니다. 닥터K의 강의는 쉬우면서도 아주 핵심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다음 회도 시청하신다면요. 여러분들 주식 기초 다지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자, 저항권에 봉착해 있는데 과연 최초 항체 치료제 승인 소식이 얼마나 강하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내야만 마지막 남아 있는 단기적으로 마지막 남아 있는 이 저항대 29만 원, 30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완전한 상승 추세로 갈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화살표, 방송 안내 가시면요, 링크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닥터키였습니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